소개합니다. 저희 집 TV였던 것입니다. 10년 만에 TV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모델은 이스트라쿠카 UC651UHT이고 6월 17일에 주문해서 전문 물류팀을 통해 6월 23일날 도착했습니다. TV를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불량 체크를 진행했어요. 모니터.co.kr에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눈에 띄는 불량 화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미지 표현을 재현해 보았는데요. 제 걱정과는 달리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300만원짜리 대기업 TV보다는 색감의 표현이 다소 아쉽긴 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두 제품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했을 때 아쉬울 뿐이지 이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만족스럽습니다. 가격이 무려 대기업 제품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오픈마켓의 할인과 적립을 고려한다면 금액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고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갈게요. 보이시나요? 안드로이드 10. 이것이 바로 제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흔히 대기업 제품이라고 하는 삼성과 LG는 각각 타이젠과 웹OS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타이젠에서는 트위치, 웹OS에서는 스팀링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본인이 TV 본연의 기능, 즉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상의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처럼 게임도 하고 개인 방송도 보고 뭔가 이것저것 하고 싶다면 어플 생태계가 넓은 안드로이드 TV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 컨텐츠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현재 이용 중인 KT IPTV를 HDMI 1번 포트에 연결하였습니다. 플렉스가 있으면 컴퓨터의 영상 파일을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TV에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만 따라준다면 4K HDR 영상도 무리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가장 기대했던 기능이에요. 우선 게임 패드를 블루투스로 TV에 연결했고요. PC에서 스팀을 실행한 뒤 TV에서 스팀 링크를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진행해주면 이렇게 스팀 빅픽처 모드로 실행이 돼요. 오랜만에 와치독스가 생각이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는데요. 얼마나 매끄러운 플레이가 가능한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 가격에, 이 화질에, 이 기능까지 물론 만족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한 달간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불편하다 싶었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째로 리모컨에 에어마우스 기능이 빠졌습니다. 에어마우스가 뭐냐면 이처럼 리모컨을 움직여 마우스를 조작하는 건데요. 사실 에어마우스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없다고 해도 리모컨 버튼으로 조작이 다 가능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에어마우스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마우스 기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안드로이드 TV이기 때문에 구글 음성역 또한 지원하고 인식률도 꽤 높긴 합니다만 외부 소음 등 환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단어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BTS permission to dance. BTS permission to dance. 그렇다고 리모컨으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입력하기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블루투스 리모컨을 사용하는데요. 구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어플 외에도 다양한 리모컨 어플들도 많기 때문에 직접 써보시고 맞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리가 약간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못 들어줄 수준이라는 건 아닌데요. 그냥 TV 프로그램 볼땐 나름 들을만해요. 하지만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실 때는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감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사운드바 하나 마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TV 스피커와 사운드바 소리를 비교해 볼 건데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껴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때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